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는 유관기관의 정책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으로부터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창업을 응원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곳. 창업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해 적절한 지원을 하는 창업진흥원.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창업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을 응원하는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을 만나봅니다. 상생으로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미래를 말하다. 자, 오늘은 창업진흥원 김광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창업진흥원, 말 그대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곳일 텐데요.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기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창업진흥원은 그야말로 창업을 진흥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각종 창업 정책을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되면은 그 정책을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창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진원은 이제 창업을 촉진하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 경쟁을 키우자 그런 차원에서 10년 전에 창업진흥원이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3년 후인 2011년에 창업 지원 전담 조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창업 전 단계예요.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창업 초기 단계 창업자 그리고 도약 단계, 성장 단계, 도약 단계 그 모든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열풍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시다시피 전통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각종 뭐 은행이랄지 이런 건 뭐 자동화에 따라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게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순히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창업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다시 키워나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네.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깨에 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야말로 또 요즘에 그 청년 일자리 창출이 좀 어떻게 보면 화두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창진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그 활성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최근에 국회에서 추가경쟁예산이 통과가 됐었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그중에서 저희 창업진흥과 관련되는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이른바 오픈 파우처, 혁신,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이 오픈 파우처 프로그램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비 창업자부터 창업한 지 6개월 미만 되는 이제 기술 창업의 경우에 이제 한 팀당 이제 최대 1억 원. 평균적으로 한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그 이제 바우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바우처에 해당하는 그 한도 내에서 이 창업자가 그 창업과 관련된 그 사업에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시제품을 산달지 아니면은 그 우수한 개발자를 그 뭐 영입 인건비로 쓴달지 이런 데 이제 쓰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 모든 창업자, 예를 들어 치킨집 차리는 사람한테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술 창업에 한해서고 39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기술보증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관기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기술보증보험, 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나 창경혁신센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고가 나갔으니까 지금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픈 바우처고 또 이제 서비스 회계, 재무 회계 서비스 바우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 초창기 때는 그 사람도 많지 않다 보니까 창업자 본인이 직접 그 회계 장부를 써야 되고 세무 신고를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회계 대행을 해준다 할지, 뭐 회계 컨설팅을 해준다 할지, 뭐 장부 뭐 대신 해준다 할지, 이런 세무 회계 쪽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간 100만 원, 3년 동안 300만 원 한도에서 쓸 수 있게끔 바우처를 제공하거든요. 그 바우처 한도 내에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창업한 지 3년 이내 창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 더 들자면은 포스트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팁스, 네. 포스트 팁스. 팁스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네. 이거는 네. 뭐 기술 창업을 해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성공 판정을 받은 팁스 팀에 대해서 그 팀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팀들이 도약을 하려면 스케일업을 하려고 하면은 뭐 해외 시장도 개척을 해야 되고 그렇죠. 팔로도 뚫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한테 2년 동안 최대 5억 원. 5억 원. 네, 2년 동안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창업하는 사람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요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